반갑습니다. 중년 대리 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홈 근처에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학송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홍성으로 가는 학송포를 잡았습니다. 출발지는 다 왔네요. 제가 여기서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4시 좀 넘었는데요. 도착하면 한 2시간 정도 될 것 같고, 6시 정도 되면 도착해서 또 홍성에서 홍쪽 쭉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바로 차량 인수하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금촌의 하늘은 파랗게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 출발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동할 차입니다. 그래, 같이 떠나자. 예, 제가 사진 몇 장 찍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사진은 다 찍었고요.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4시 23분입니다. 예, 출발! 예. 당진 쪽으로 우회전했네요. 한 2시간 정도 달려왔습니다. 아직도 한 50분 정도 더 달려야 되겠네요.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탁송. 조금 쉽지 않네요. 계속 달려야 되는 신경을 쓰고 달려야 되는, 또 약간 막힐 때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있었네요. 예, 이제는 뭐 막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계속 도착지까지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대교를 지났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유지. 6시 5분입니다. 홍성 인터체인지 들어왔네요. 예, 이제 다 도착했네요. 사진 찍고 인도하고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7시 35분입니다. 169km 3시간 걸려서 파주에서 홍성 내려왔습니다. 예, 여기서 잠시 대기했다가요. 특별히 없으면 내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데 좀 전에 7km에서 인천 엠파크 가는 학송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음이 흔들어들었었는데 그냥 넘겼습니다. 늦은 시간이어서 잡았어야 되나. 제가 아무튼 여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6분입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내포를 가려고 했는데요. 내포 가는 콜이 올라왔네요. 바로 내렸습니다. 제가 내포로, 내포 신도시로 콜을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 신도시입니다. 8시 35분입니다. 12km 25분 걸렸습니다. 두 곳을 경유. 예, 좀 전에 방진 가는 콜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그냥 넘겼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수도권으로 가는 콜이 있을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홍성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영등포에는 특별히 움직임이 없네요. 홍성으로 이동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콜이 특별히 없어서 예산에서 대전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입니다. 82km. 1시간 30분 걸려서 공주, 대전 거쳐서 유성으로 이동했습니다. 세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찾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드리움 일단지 이동했습니다. 예, 제가 편의점에 있는데요. 콜 하나 올라왔네요. 예, 유성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입니다. 13km 22분 걸려서 좀 전에 외졌던 곳, 동일한 곳에 왔네요. 여기서 한 1.5km 걸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불쌍히 여겨서 태워주십니다. 감사드리네요. 감사합니다. 택시기사 사장님이 또 태워주셔가지고 나오다가 콜을 잡았습니다. 이동합니다. 예, 제가 봉산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입니다. 8km 15분 걸려서 봉산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원 차량이 관평동에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출발하셨다고 하네요. 제가 관평동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계속 연결되네요. 용산동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또 연결해서 카카오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합니다. 이동하다 보면은 어떻게 홈까지 가게 되겠죠? 계속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52분입니다. 4.5km 11분 걸려서 대전 용산동 이동했습니다. 주변에 유성 지원차가 있는데 유성을 가도 문제인데 아무튼 여기서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가야 되는데 유성을 가봐야 한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천안 어디든 해가지고 픽업 올렸는데요. 한번 30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요. 예, 제가 관평동으로 이동했습니다. 한번 30분 정도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트맨의 가슴에 깜빡하고 시력까지가 앞에 잘 안 보이는데 3시 45분입니다. 제가 유성으로 택트에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오산 수원 같이 이동해서 택트에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드프렘 만나러 이동합니다. 6시 11분입니다. 제가 오산역으로 지원차 타고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